자, 이번 시간에는 회계의 순환 과정과 재무제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의 정의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요. 거래가 발생이 되면, 사건이 발생되면, 사건을 거래라고 그래요. 거래가 발생되면,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되면, 사건이 발생되면 그 거래 내용을 적습니다. 적기 위해서 분괘장이나 전표용지를 꺼내고 분괘를 하죠. 이거 회계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 작업을 잘하려면 계정 과목과 거래 판례서를 암기해야 된다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이 분괘 연습을 정말로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록한 다음에 그 기록한 내용물을 가져다가 해당되는 장부, 즉 온장에다가 옮겨 적어요. 총계정 온장 보조부에다가 기입을 하죠. 이를 전기라고 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계속 분괘하고 전괘하고 분괘하고 전괘하면 결산일이 되게 됩니다. 결산을 해야 되는 거는 거래를 기록하는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상법에 돼 있으니까, 우리가 회계연도 회계기관에서 거래를 기록하는 기간 1년 초과할 수 없음, 이렇게 처음에 배웠죠? 그러므로 12월 31일이 되면 결산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결산은 예비 절차, 본 절차, 이렇게 보고서 작성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결과물이 바로 밑에 나오는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다섯 가지 외우셔야 됩니다. 재무제표 모든 회사가 이 다섯 가지 작성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외부 감사를 받는 법인이라면 다섯 가지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공부할 때는 다섯 가지를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최대 다섯 가지를 다 작성해야 되므로 다섯 가지를 다 암기하는 겁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가 아닌 거 이렇게 나와요. 재무상태표부터 보면 이게 뭐냐? 일정 시점, 즉 12월 31일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부채 자본을 표시한 보고서죠. 이 양식 봤어요. 손익계산서. 일정 기간 동안 이게 중요합니다. 얘는 일정 시점이고 일정 기간이에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얘네들을 이제 물어보잖아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물어볼 때 이런 단어 잘 찾아가야 돼. 경영성과는 수익과 비용을 말하죠. 수익과 비용을 나타낸 보고서.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는 현금 들어오고 나간 거에 대해서 나타낸 표입니다. 현금 들어오고 나간 거에 대해서 나타낸 표예요. 저 현금 들어오고 나간 것을 세개 활동으로 구분을 해가지고요, 나타낸 표입니다. 그래서 그 영업 활동이냐, 뭐 투자 활동이냐, 현금 들어오고 나간 거에 대해서, 영업 활동이냐, 현금 이제 들어오고 나간 거에 대해서, 영업 활동 통해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기도 하고, 투자 활동을 통해서 현금 들어오고 나가기도 하고, 재무 활동을 통해서 현금 나가고 들어오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표시한 겁니다. 자본변동표는 주식회사라면 그 자본의 변동에 대한 내용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주식회사 자본이 다섯 가지나 되잖아요. 그것을 상세하게 작년 거하고 올해 거 이렇게 잘 보면서 변동된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한 표죠. 지분이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자본은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주석이 있습니다. 주석은 해당되는 이 보고서를 이해관계자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하면 외부 환경 영향으로 인해서 발생된 손실인데 그 외부 환경 영향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걸 보충하거나 계정 과목을 새로 만들었는데 이 계정 과목은 처음 들어본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해관계자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고, 그다음 회사가 주주들한테 뭐 배당을 하고 이제 그럴 건데 그 배당에 대해서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얼마씩 하는 건지 그런 것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충 설명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런 보충 설명이다 보니까 주석이라고 그래요. 주석의 정의 좀 여기 써져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잘 보시고요. 이 다섯 가지라는 걸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가 아닌 것.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 다섯 가지가 아닌 게 재무제표가 아니겠죠.
결산을 하게 되면 보고서를 만듭니다. 보고서 만들 때 보고서와 연관되는 표도 만들고 그래요. 근데 그 만든 보고서 중에서 외부로 보고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이제 재무제표라고 하기 때문에 5개를 꼭 숙지하셔야 되겠어요. 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